지난 7월 초 국기원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중국 파견 전 오연득 원장이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성상납이라고 해야 되는지 매출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그 제목을 달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야 어떻게 외국에 응? 여자들이랑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괜찮지 않냐? 여자 너가 아는 데 있느냐?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참고 몸 파는 여자가 매춘녀가 아니라 일반인을 원한다. 일단은 글래머고 글래머 중에서도 XX 커야 되고 요런 여자를 데리고 와라. 나는 큰 여자를 좋다. 러시아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노골적인 요구. 그는 원장의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파견 나간 태권도 사범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성적인 목적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아, 말 진짜 잘. 예. 당연히 알죠. 그 모르겠어요. 그거를 단호하게 양심에 가책은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걸 뭐 거절한다면은 내 직업이나 모든 걸 다 내놓고 거절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예. 자, 먼저 한마당 지시는 곧 실행됐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러시아 선수단과 함께 여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어 통역사와 함께였습니다. 네,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그래서 내리고 왔죠. 그럼 뭐 제가 냈죠. 아 사비로 사범님 사비로요? 네. 러시아 선수단이 묵는 호텔에서 그 여성도 머물렀습니다. 당시 수행하던 사범과 통역사도 물린 채 오 원장은 러시아 여성의 호텔방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당시 원장은 이 여성과의 만남을 흡족해했고 헤어질 때는 현금도 전달했습니다. 야, 50만 원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제 50만 원을 이제 주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말에 내가 러시아 놀러 가면 우리 또 한번 만나자. 내 나이에 이 정도면 황공하지. 정말 기가 막히다 해야지. 나 막 그러고 이야 고맙다 이야 정말 응? 참 기가 막히다 이제. 나 완전히 포주가 된 거지.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 오현득 원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여성을 찾아 사할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 관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알로? 알로, добрый день. Извините, меня зовут Владимиром. Я чисто... Я не... Фу. Вы не... Ошиблись. 결국 당사자와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러시아 여성과 동행했던 통역사가 어렵게 취재진과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그때 상황을 말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냥 그게 끼기고 잡힌 사체였어요. 욕이 쉽지가 않으세요? 잠시 후 국기 원장과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장님은 좀 이렇게 좀 시달라 했거든. 아 그렇게 원장이 원해. 원장님
원하는 대로 한 여자. 거기서 뭐 했는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잖아. 돈을 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 금액은 어느 정도? 50만 원인가? 저는 기억. 그게 그러면 뭐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들한테 큰 돈이에요? 한 달 월급? 한 달 월급 정도. 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무시하지 못했는지. 원장님이니까. 2015년 8월 무렵 시작한 원장의 요구는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애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봐 그러는데 용돈 주으라면은 애들 뭐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 다 이렇게 한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여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정부 파견 사범은 국기원의 핵심 사업입니다. 문체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되 실질적인 사범 선발권이 국기원장에게 있습니다. 정부 파견 사범의 입장에서는 국기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 파견을 앞두고 있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견에서는 왕이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냥 활동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국견 내에서는 뭐 왕이에요. 왕. 여자도 못, 소개 못 시켜주는 놈을 어떻게 중국을 보내? 라는 어떤 식으로. 의릴 수밖에 없는 정부 파견 사범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 사적인 요구를 강요한 셈입니다. 유독 해외에 나가면 국기원장답지 않은 행동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날 계속 불러서 나가보니까 방문을 열고 복도에 오는데 이거 반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뛰어갔잖아요. 그때 한 달 만에 야 이 개새끼야 여자가 도망갔는데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 돈을 300불을 주고 다시 여자를 그 방에 들여보내줬다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완전히 뭐 인격도 없는 거지. 간단히 이제 성인용품 샵에가서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구경을 해요. 그리고 그 통역을 다 해야 돼요, 저희가. 직원이 통역이 안 되면 거기는 현지 사범을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범한테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건 무엇에 좋은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뭐 쇼핑이라고 해서 잠깐 5분, 10분 들은 게 아니라요. 멕시코에서도 그랬고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씩 있다 나오십니다. 그 한마디로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